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방상입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소드 워리어스가 스키비 토리를 대규모 업데이트 해가지고 오늘은 지난번에 타이탄 카메라맨이 들었던 이 타이탄 카메라맨의 검 카메라 우먼이 들었고요. 오늘은 우먼 특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난번 최종 검이었는데 여기 가서 얘한테 말을 걸면은 대화 카메라 렌즈랑 TV 우먼을 팔고요. 위도우 메이커? 낫을 팝니다. 그리고 뭐 딱히 특별한 거 안 파는데 구매 바로 갑시다. 아, 일단 이거 사야지. 질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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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러주면은 TV 우먼 바로 구매하고요. 카메라 렌즈 장식품까지 바로 현질해주시고 위도우 메이커 검까지 바로 뽑아줍니다. 빨리 알까버려. 위도우 메이커 영원 등급 낫이 상당히 멋진데 이건 누구의 무기일까? 제작자가 특별하게 만든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 장착 뭐야 이거 요거 약간 오 이거는 스피커 우먼의 무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따가 스피커 우먼 아바타 낄 건데 약간 여기 음파 나오는 게 스피커 우먼 전용 무기네. 이 게임 개발자분이 상상을 해가지고 미리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낫을 쓰면 좀 멋있을 것 같긴 하다. 어울리는 무기네요. 그리고 TV 우먼 과연 어떤 능력을 쓸지 아직은 모르는데 자 여기 영웅 동상 가가지고 아이템을 껴줄 수도 있거든요. 자 TV 우먼 장신구 요 카메라 렌즈를 낄 수 있답니다. 5% 크리티컬이랑 이런 데미지 올려주는데 내가 한번 껴볼까? 나와봐. 장식품에서 카메라 우먼인 내가 낀다면 오 뭐야 약간 견무색 폐기 마냥 이런 식의 효과가? 아니 중간중간에 계속 이거 자동차 와이퍼 마냥 계속 이러면 좀 힘들지. 일단은 지금 그리고 끝판왕 도시가 여러분들 월드 6 여기거든요? 타워 위한 타운십? 여기 제가 클리어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존 그냥 TV 우먼 능력 써봅시다. 일단 맛배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좀 많이 불편한데? 바로 게임 시작해 주시면서 슉슉슉 여기서 이제 원숭이들이 나와요. 원숭이들 그리고 장식품에 그냥 스테이터스만 올려주고 딱히 스킬 같은 건 없어요. 이게 월드5부터는 장식품들이 스킬 능력이 있는데 그냥 수치만 올려주네. 설명 써있듯이 Q 스킬 이번에 새로 배운 스킬입니다. Q 스킬은 3번 연속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쓰면 쿨타임이 20초 있고요. 자, 이 스킬 뭐야? 뭐야 이거? 어? TV 우먼이랑 안 와. 아, 이게 TV 우먼 스킬이야? 실해준 거야? 어이가 없네. 뭐야? TV 우먼이 나를 아는 다음에 내 체력이 달았어. 뭐지? 일단은 능력 대충 봤고요. 어이가 없네? 그리고 여기 스킬 보면 여러분들 끝까지 다 찍었거든요? 마지막 최종 스킬 3개 요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각종 버프를 15초 동안 준다고 합니다. 와우. 그리고 60초 쿨타임. 그리고 요거는 달을 베는 스킬. 볼까요 여러분들? 이건 여기 뒷모습을 봐야 돼. 달베기. 이야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 스킬 버프. 아 Q는 다시 보자. 슉 슉. 근데 이 Q 스킬이 여러분들 여기 스킬 설명 보면은 월드 엔드 세계의 종말이라는 무기랑 같이 쓰면은 추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상점에서 월드 엔드 이거 무기 팔거든요? 이걸 현질해야 돼. 제가 요런 아이템은 요 계정에선 현질을 안 했었는데 아 오늘 최초로 현질 간다. 요거 오늘은 한 번에 깰 거야. 스키비 토일렛 업데이트 바로 검덱스 월드 엔드 영원 장금 해체. 와 공격 증가까지 할 수 있어 심지어 여기서. 자 그러면은 검을 바꿉시다. 와 공격력 봐봐 지금 여기 이 쿵푸 월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끝판왕 검이 이거거든요? 요것도 상당히 멋있는데 현질을 샀는데 더 멋있네 여러분. 장착 그리고 장신구 빼자. 이거 눈 아프다 눈 아파. 다킨 윙즈 생명 움직이 1.5 크리티컬 20% 가장 좋은 수치이고요. 와 날개 봐 이거 스피커 우먼이 끼면 상당히 멋있겠는데? 스피커 우먼 타락시킨 느낌? 카메라 우먼이랑 좀 어울립니다. 큐 스킬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큐 퐁 뭐야 똑같은데? 퐁 살짝 범위가 더 넓어진 느낌이다. 오 Q 스킬 범위가 넓어지고 쿨타임이 좀 더 짧아지네. 아 E 스킬 E 스킬은 딱히 바뀌진 않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 검 이거 검 덱스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딨어 위도우 메이커 이걸로 바꿔.
아까 그게 더 멋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나 또 멋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영웅 동상에서 자 얘한테 이 장신구를 장작 지켜줍시다. 그렇지. TV 우먼이 끼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얘 제작자가 이렇게 껴줬더라고요. 제작자도 영상을 봤거든요. 똑같이 껴줬고 그러면은 우리는 한 번에 깰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업데이트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영원한 수호자 홀 여기 가면은 엔드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서 상점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 또 열렸더라고요. 대화 자 골드 열쇠 살 수 있고 지난 예전에 나왔던 무기 살 수 있고 타이탄 오디오 EX 오라를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파는 게 가장 수치가 높아요 여러분들. 이건 12%, 12%, 14% 이게 가장 좋네. 까지 질러버리면은 여기서 오라 인벤토리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샀던 타이탄 카메라맨의 오라 이거는 스피커 우먼의 오라입니다. 이거 뭐야 버그인가? 장착해주고 요걸 레벨업을 안해서 그런지 0인데 스피커 우먼의 머리가 드론에서 날아다닙니다. 스피커 우먼 드론 머리. 이 게임 개발자가 먼저 예측을 했네. 오 상당히 좀 똑똑하게 다양한 요소를 많이 만드셨고 실제로 원작에서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바로 나가주시면서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아바타가 카메라 우먼인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스피커 우먼으로 바꿔왔고요 이러니까 딱 맞네. 딱 맞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지금 환생까지 해서 70분 환생 671레벨 찍은 요 상태로 바로 플레이 갑시다. 이젠 변기야. 최종보스가 G멘톨레 마크3인가? 완전 최종보스랑 싸우는구만. 만반의 준비가 되었어 드론까지. 깰 수밖에 없다 이거는.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여기 특별한 점이 옥상 위에 싸우는데 카메라맨을 도우세요. 그들은 당신을 도울 겁니다. 카메라맨을 지키라고 하는데 번역이 이상하게 됐고요. 카메라맨을 지키란 말이 저게 뭐냐. 일단은 바로 평타에 초반 몹들 놓고 여기 보면은 카메라맨들이 도와주면 싸우는데 잘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감염이 돼요 카메라맨들이. 그러면은 기생충 토일렛에서 제거하면 우리 편이 된다는 거 다시. 와우 음파가 계속 나오니까 음파 공격하는 것 같아. 저 음파가 아니라 음악 기호 같은 거? 저기 감염됐죠 여러분들. 기생 토일한테 감염됐잖아. 이거를 떼줘야 돼. 그럼 우리 편이 돼 싸워요. 이게 주기적으로 매번 웨이브마다 감염된다는 거. 자, 군인 토일렛 다 나와버리고 여기서 한번 스킬 써볼까? 다시 한번 큐 스킬 큐 큐 오 와우 이렇게 사면타. 이게 사면타가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들. 무적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거기 때문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멘톨레 언제 나와? 50웨이브까지 가야돼? 근데 여기 좀 루즈하죠 여러분들. 자 빨리빨리 깨는 방법 장식품. 이게 월드5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장식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스킬이 붙어요. 스킬 장신구 스킬. 자 지금 웨이브 13이죠? 자, 장신구 바꿨습니다. 웨이브 14 넘어갈 때 뭐야 이렇게 슝 돌진해요. 요런 스킬을 쓴다는 거. 적들한테 돌진해가지고 검격을 날려요. 자 또 여기서 15웨이브 넘어왔죠? 이렇게 슝 돌진. 요런 장신구 스킬이 있다는 거 너무 멋있죠? 이 망토 뭐야 이거. 슝 돌진 와우. 아니 장신구 스킬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애들 전멸인데? 장신품 이게 월드 6 클리어하면 주는 거 룰렛? 태극 문양인데 동양품 월드를 클리어해서 그런지 태극 마크를 줬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태극 마크 봐. 맵 중간에 흰색 검은색 검을 떨어뜨립니다. 게이트 오브 바빌로니아 뭐야 이거. 거의 뭐 길가메시인데? 쭈욱 검격 검을 떨어뜨려. 와 이것도 엄청 셉니다. 벌써 그러면서 반 이상 왔고요 스테이지. 그럼 일단 태극 끼고 유성들 좀 쭉쭉 밀어봅시다. 자 벌써 40웨이브까지 왔고 곧 보스전이다. 스피커 우먼 너의 멋짐을 보여줘. 자 이제 슬슬 장식품 바꿔야 될 때다. 바꾸자 원래 장식품 다킨 윙즈. 호호호 너무 멋있어. 이거지 다킨 윙즈. 자, 남은 웨이브 5. 자 보스전 도망간이거든요. 오 뭐야 이거. 오 회오리 능력을 써버려? 애들이? 조물애기들도 스킬을 씁니다. 뭐 지난번부터 그러긴 했지만 마피아 토일렛은 스킬 없었는데 딱 맞춰서 쓸 수 있겠다. 마크 오 마크 3 맞네 스키비 토일렛. 근데 포가 한 개 더 없는데 오 레이저비 쏴버리고. 자 달배기
슝! 달배기, 이스킬, 피읍 가자. 오, 피피피. 큐! 큐! 배워버려? 체력이 없으면 TV 우먼이 도와주겠죠. 오. 이거 뭐 이동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 이거 얼굴 봐봐. 오, 살려줘! 레이저임 쏴버리고. 원작이랑 많이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멘톨레 마크3. 아하, 안 돼! 하지만 너무 약한데? 자, 이제 얘가 때릴 때, 스킬 쓸 때, Q스킬 쓰면 돼. Q스킬. 무적. 노란 색깔 라인 뜨면은 무적이거든요? 그렇지, 노란 색깔 테두리 무적. 시간을 이용해서 너무 쉽게 컴플리트! 모든 걸 현질했으니까 클리어할 수밖에 없지. 그런 구조라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소드 워리어스에 있는 모든 스키비디 토일렛 업데이트 콘텐츠들 전부 즐겨봤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 또 이번 영상 좋아요 한 표를 넣어주신다면 다음에 또 이 게임이 업데이트 됐을 때 모든 콘텐츠 또 이어서 더 많이 즐겨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알아주면서 그럼 축하 치뿅!